1991년, 92년 그때 대입을 제가 준비할 때 한 살 정도 언니였는데 제가 언니 언니 하지 않았고요. 그 명신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아낙네가 자기가 아쉽고 뭐 부탁을 하면 저는 아이디어를 내서 뭐 네가 좀 이렇게 해줘 말을 해줘 그럼 나는 말을 한 건데 한국에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지금 전화하는 것도 제가 저의 신변상 아니면 저의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 이게 뭔가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있다라고 해서 그러다가 유튜브를 보고 제가 전화드렸어요. 선생님 그 취재한 거에 지금 이 여자가 내가 얘 생각하고 쿠바나 콘텐츠 할 때도 아이디어 같은 거 많이 내준 거를 그쪽에 사용했고 저는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. 아니, 하여튼 그거 취재하신 게 맞아요. 이거를 뭐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런데 이름이 줄리였어요. 줄리. 왜 그러냐면 한국 이름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지금 이 여자가 지금 제가 이렇게 전화하는 거 알면 네가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냐.